여러분, 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어느덧 도입 45년이 되었다는데요. 워낙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제도라는 수식어까지 붙었죠. 그런데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만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집중! 13월에 월급이 될 수도 있고 폭탄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쉽게 말하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금액보다 세금을 더 냈다면 환급받는 거고요. 세금을 덜 냈다면 국가에서 추가 징수를 하는 거예요. 편리한 정산을 위해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제 내역을 조회할 수 없고요. 직접 준비해야 하는 자료도 있어요. 월세 공제 가능하다는 거 아시죠?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월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올해부터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해도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도 공제받을 수 있고요. 암이나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병에 걸려 오래 치료를 받은 사람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성년이 된 자녀가 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해요. 그래야 자녀의 지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난해에 태어나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자녀는 의료기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부 교육비도 따로 증명해야 하는데요. 해외에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그 학교의 재학 증명서와 교육비 지급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는 할 수 있지만 빠질 가능성이 큰 항목도 주의해야 해요. 특히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에서 쓴 비용도 공제에 포함이 돼요. 하지만 산후조리원에서 자료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조회가 불가능하니까요. 산모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꼭 발급받으세요.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착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이 비용도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영수증 챙겨두시고요.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내역도 영수증으로 꼭 준비하고, 종교나 사회복지단체 등 지정 기부금을 내셨다면 증명서 발급 잊지 마세요. 중고등학생의 교복도 연 50만 원까지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구매처에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요청해 발급받으시고요.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그 전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열립니다. 18일 이후에는 공제 신고서 작성이나 예상 세액 계산도 가능해요. 올해 변경되는 사항도 있으니까 해당 사항이 있다면 미리미리 체크해 두자고요. 사실 환급도 환급이지만 13월에 폭탄만큼은 피하면 좋잖아요.